클럽농구 대회 인 양구 U15 서울 삼성 썬더스와 때문에 정말 더욱 기대가 되는 양 팀이고요. 네, 티보프와 함께 양팀 경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돌파 바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영재가 경기 시작 하백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박범영 왼손으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포처럼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터프샷 올려놓습니다. 탑에서 들어갑니다. 자, 버드텍 선수 삼성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민성 들어갑니다. 1번 저희 좀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민성 밀고 들어가서 레이업 잘 빼줬고요. 강민성 한번 툭 치고 쉽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턴오버가 나왔고요. 김민성 이지 레이업 간단하게 꽂아놓습니다. 자, 빠르게 자, 잘 찍어줬어요. 레이업 득점합니다. 모처럼 SK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이 18대 4로 앞선째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16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다시 이어받았고요. 2대1 패스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득점. 자, 원투 위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민성 풋백 득점. 자, 삼성의 스틸이 또 한 번 이어났고요.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박범영 빠르게 전달. 강민성 한둘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바깥쪽으로 돌파다가 열어줍니다.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김민성 오른손 레이업 깔끔합니다. 중앙으로 연결 노룩 패스 박범영 올려놓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과 SK 경기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의 볼로 경기 진행 왼쪽으로 중앙에서 슈팅 성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해결했네요. 네, 강민성 이번에도 올라갔습니다. 득점했어요. SK 모처럼 기회를 맞이합니다. 아웃넘버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이 흐름을 탔을 때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자, 황인찬이 그대로 성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인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열렸죠. 페이크 위에 점퍼 쏩니다. 깨끗합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삼성이 따냈고 블락샷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외곽에서 다시 한번 슬퍼 밀고 들어가는데요. 혼전 상황 비어 있습니다. 쏩니다. 3점 삼성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또 내일 준결승과 결승전 경기가